중앙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를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장 이민영, 그리고 장신 포워드 이건희, 정지우, 박세원, 김준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희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하드 이우정을 필두로요. 주장 김국찬, 장규호 선수가 일단은 오늘 주장으로 출발을 하는군요. 양홍석, 김우재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합니다. 양홍석이 이겨내네요. 김국찬이 볼을 잡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일단 정지우를 선발 투입시켰고 이민영도 오늘 김준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여기서 다시 한번 가로채게 김국찬 넘어갑니다. 숫자 싸움 유리하고 양홍석이 그대로 득점까지. 스크린 없이 다시 이건희 미들에서 뱅크가 들어가네요. 석점 길었군요. 리바운드 어느 쪽인가요? 이민영 전방으로 김준환의 단독 찬스 그대로 들어갑니다. 포워드고요. 이민영 샷클락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현재 4위에 포진되어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김우재 뱅크가 들어가네요. 이창이 건너서 다시 이민영에게 측면 빠르게 이동. 여기서 롤사인이 있었군요. 자 직접 페이드어웨이 득점 권성진. 이우정 다시 김국찬에게 초반 팽팽한 전개 이런 실책은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빠른 속공 좋은 테스트에 마무리가 안됩니다. 이우정 넘어옵니다. 시간 1초 양홍석 들어가지 않네요. 경희대학교 출신 프로 선수들이 이제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찾아와 있습니다. 자 지금 선발 출장한 선수들과 명단이 전혀 달라진 중앙대학교인데요. 이번 석점이 꽂히네요. 김준환이 건네준 공 살짝 더듬으면서 이건희가 고립됐어요. 공 넘어옵니다. 전방으로 빠른 속도 잡아냈고 미드에서 이용기에 여기서 이 원투를 그에 대해 칭찬을 해야겠고요. 석점도 현재 하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본인의 기록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볼을 권성진 정지우가 살려냈고 이민영이 석점 큰 키를 이용해 잡아냈고 다시 인앤아웃 강병현 돌면서 백보드 맞추는 득점. 자 이제 절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권성진 빠른 타이밍 뱅크샷 성공하는 문상욱이었고 공 순식간에 넘어왔습니다. 다시 턴오버 이용기 숫자 싸움 4-2 직접 올라갑니다. 최재환은 자 돌파보다는 그렇죠. 여기서 또 메이드가 되네요. 이제 임성인 감독과 김국찬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여기서 다시 득점. 남은 시간 2분 34초에서 동점을 뒤집는 돌아나온 이창이 다시 건네줄 때 털어봅니다. 2-2에서 강병현 득점까지. 타이밍을 놓쳤어요. 정지우 3초에서 박세원이 던집니다. 들어가네요. 박진철과 이진석이 엉켰고 이민영의 석점 들어가네요. 2초 던지겠죠. 이민영 들어가지 않으면서 전반전 종료. 남은 20분 동안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대학교는 다시 선발 출장했던 선수들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빠르게 흔드는 건 역시 동일하군요. 박세원의 뱅크. 1쿼터부터 지금 압박 수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스크린이 너무 좋았네요. 자 스위칭이 겹겹이 이루어지고 비구가 생겼군요. 44-38 6점 차. 아 여기서 김국찬이 공을 놓치네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김준환의 득점. 자 이건희가 돌아 나오죠. 자 미스매치 이전에 패스가 이루어졌고 측면 어려운 각도. 자 여기서 드라이브인 반대편을 봤군요. 장규호의 외곽 들어가지 않고 양홍석 득점이 정발체 들어갑니다. 정지우의 빠른 드리블 그리고 이용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기의 백샷이 들어갑니다. 권성진이 흔들면서 이민영 이민영의 미들 점퍼가 들어가네요. 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장교를 빼주고 김국찬의 터닝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았고 어떤 선수예요? 이거리 선수예요. 이거리 선수 퇴장입니다. 3쿼터 중반까지 흐름은 경희대학교에게 있었습니다만 박진철 득점. 자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공이 넘어갑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턴오버 김세찬이 건네주고 김국찬의 덩크가 나옵니다. 양홍석 이우정 타이밍 뺐으면서 이민영이 건네주고 이창희가 던졌는데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네요. 이우정 0.5초에서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3쿼터 종료
자 마지막 4쿼터 10분 시작됩니다. 김국찬 볼 투입 양홍석 토스업 득점 인정 반칙. 공간 있습니다만 아 여기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시 한번 턴오버 그리고 연이어집니다. 김준환의 가로 체계의 득점. 이우정 바로 던지네요. 이 석점 들어갑니다. 홍석 어느 점인가요? 박진철이군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박세훈이 다시 이민영에게 돌아나오는 김준환 탑에서 돌파 높이가 높았습니다만 박세훈이 있었습니다. 양홍석 이창희와의 매치업 포스트업에 득점까지. 스코어차 8점 차 안쪽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6점 차 김에 맞고 돌아나온 건 박진철의 리바운드. 다시 포스트업 전에 박세훈 퇴장입니다. 박세훈 퇴장이에요. 6점 차에서 중앙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이우정에게 볼이 연결됐습니다. 이민영 오늘 팀 내 최다 득점자 본인이 던지네요. 이 석점 시도가 들어갑니다. 김준환 들어가네요. 다시 김국찬 측면에서 돌파 그리고 공중에 클러치 동작의 득점. 김준환이 올려봅니다만 박진철의 리바운드. 아 여기서 공을 놓쳤어요. 정지영의 득점. 1분 30초 정도가 되면 이우정 이게 또 들어가네요. 자 김세창 쪽으로 한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우정이 개인 기량으로 뚫어냅니다. 자 권성진 일단 득실에서 조금이라도 좁혀놓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경기 종료됩니다.